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책 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필요하다면은 소송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해 신공항 추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검증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보도자료에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작년 5월경 9월경 검증단에서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매번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그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는 그런 검증 발표 자료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구 경북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서로 의견 교환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격이 없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언론에서는 잠시 비공개로 전환할 테니까 잠시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정리된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대구 경북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오늘 총리실 발표는 이미 작년에 부울경 자체적인 검증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재탕한 것일 뿐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한 바 있고 국토부의 종전 해명에 의하면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국책 사업으로 전 국민의 관심 속에 5년간 추진되고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하에 세계적 공항 전문기관 ADPI에서 용역평가를 통해 김해 신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국책 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성원전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성 평가가 뒤바뀌어 영구 폐기되기에 이른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역시 아무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위의 결론에 맞춰 백지와 수순을 밟는 것은 국책 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 일동. 의원님 위원장님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가덕도에 약간 찬성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가 배치되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가덕도에 대해서 찬성하셨나요? 오늘 그 총리실 발표는 가덕도에 대한 언급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면은 가덕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덕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대구 경북 시도민들 생각은 그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1년까지 다시 포함해. 그럼요. 이 백제 하나 검토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뭐 있었던 걸 다 없앤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덕도를 반대하신다는 의미로 읽힌 거잖아요. 그건 지금 그 국민을 위해서 국책 사업이 가장 좋은 데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건 필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 파리 국제기관에 용역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정부 돈 들여서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PK
당내 특혜 의원들은 여당이 어떤 추진하는 특별법, 가족도 특별법에도 참가하겠다 이런 뜻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입장 있으신가요? 이제 그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지금까지 그 입장을 유지한 입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 시민들, 도민들 설득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또 해왔지 않습니까? 지난 이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승복되는 과정이 상당히 또 어려운 과정을 또 거쳤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 의사나 이런 걸 저희들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장소 재선정을 그냥 패스하겠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만약에 정말로 패스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예 스킵하고 그냥 가덕도로 하겠다라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월성원전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 특혜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은 이것도 나중에 월성원전하고 같은 그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특혜 줘도 되는가요? 그 굉장히 다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특별법 참여 관련해서는 당에서는 특별법에 참여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저는 그 특별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법이라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개인 생각이 어떤지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다른 질문인데요. 그 이제 전직 대통령 사과에 관해서 얘기가 되어 나오고 있는 얘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재판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의견을 표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어떤 말씀하실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가덕도 신공항 계속 밀어붙이면은 당내에서 그 준비하고 계시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실까요? 오늘 그 감사원 감사 청구한다는 뭐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공익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은 소송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 PK 의원들하고 만나기로 했다든지 이런 향후 계획 같은 것 조만간 한번 의견 교환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게 어제 오늘 뭐 지금 나온 일이어서 의견 교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권이 약간 분열되는 모습을 약간 초래하는 건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사실 이게 그 뭐 또 한편 생각하면은 선거 전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절차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 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선거용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 선거용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선거 전까지 그 관련 절차를 뭐 일단 홀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십니까? 그거는 필요하면은 소송 절차에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이라는 게 오늘 총리실 검증위에서 얘기했던 지금 현재 총리실 검증위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과거에 나왔던 얘기 다시 한 것밖에 없고 아무런 내용이 지금 사실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왈가왈부 할 만한 게 없죠.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 김해 신공항 확장도 굉장히 많은 의견 교환과 또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치고 또 국제적 권위 있는 검증기관을 통해서 확정하고 다섯 개 자치단체장이 모두가 동의한 합의했던 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결정한 국책사업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내놓은 문제점들을 나올 때마다 국토부, 주무부처인 주무부가 반박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검증위에서 발표한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도 어느 특정 지역을 아직까지 어느 공항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섣불리 얘기할 이유는 없고, 기존에 지켜왔던 행정 절차를 바꾸기 위한다면은 그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출제에 준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